우리 백예근 후보님. 네. 이번에 저 포천뉴스 일면 신문을 봤습니다, 기사를. 근데 이번에 아주 정말 진짜 최고로 멋있는 그런 동향이신 것 같아요. 노후에서 바로 포천 쪽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전철 인도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전철이라는 게 마을버스 노선도 아니고, 버스 노선은 운행을 하다가 적자가 나오는 피해선은 폐지용이 되는데, 전철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되면 100년, 200년, 1000년을 가야 되는 노선 아닙니까? 철도 다음 철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꼭 지켜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이번 공약에 대해서 포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바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의힘 포천시장 예비후보 도명훈발신 힘을 축하드리고, 아유, 꼭 공천 받으셔서 우리 꿈은 꼭 이루어져서 좋겠습니다. 저도 한 30년 가까이 민노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우리 포천 지도 약 67-8%가 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시장 당선되신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역세권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 포천도 정말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67-8% 이렇게 된다는데, 정말 임야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값진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우리의 숨 쉴 수 있는 그런 산소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친산 채소 잘 되게 갖고 해야 되고, 또 뭐 물론 개발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그 이렇게 어떤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런 것도 이제 정책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꼭 변화가 되셔서 우리 저 축소 땅으로 오는 좌우가 진짜 흐름이 확 쓸 도록 잘 되실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영훈 의원님. 네. 포천 뉴스 TV의 박동민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치대가 된 30년, 또 시도 생각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뭐 하나 바뀐 게 없다고 늘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군수 시장들의 철학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또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 나의 공치할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시민의 행복,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백영현이 그걸 확 바꿔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백 후보님 이름을 연호하고 선거법에 이제 걸리니까 화이팅 화이팅 두 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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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